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NCT 127에 다시 만나는 날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찬 라디오 7화의 피날레이자 하이라이트 3부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정규 앨범인 만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리 127이 스티커처럼 꼭 붙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다양하고 재미있는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이어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희 띄워주셔야 돼요. 저희 사인 앨범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앨범 나오면 그때 드릴게요.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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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모였으니까. 자, 다 모였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어디 보고요? 저희는 카메라 보고 하면 됩니다. 아, 너만 나오는 거야? 네네. 인스타 라이브는 너만 나오는 거야? 제 개인 인스타. 아, 그런 거 아니야? 네, 이거 풀선 인스타예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자, 인사해볼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업을 여긴 해쓰리. 안녕하세요, 인스타입니다. 자, 어떻게. 렛츠고. 아까 했지만 또 한 번 자기소개를 우리 마크 형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까 했어요? 아, 또 해? 또 해? 아, 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갈게. 아, 동탑배. 뭐야? Oh wait, yo, this is my first time revealing my hair color. 아, 맞네. 와, 이렇게 또 뜻밖으로 네, 이렇게 또 해찬 라디오의 개인 방송을 우리를 또 초대해 줘서 아까 이분 저 화장실에서 연습하는 거 다 들었어. 아, 이거였구나. 뜻밖으로.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해찬 라디오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Yeah. 네, 여러분 해찬 라디오 출연하게 된 정우입니다. 네. 네. 오늘 의상 컨셉이 아주 화이트로 안 물어봤어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잔이도 기대된다. 오늘 텐션이 좀 남다르다 우리. 잔이 오늘 머리 왜 그래? 살려주세요. 잔이 오늘 머리가 좀 떴어. 저거 잔머리 좀 해줘. 저 이거 빨리. 이런 날 잠깐. 오른쪽 오른쪽. 살려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살려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최악 누구야? 방금 어디다 태용이요. 아, 태용이. 네, 도영입니다. 오늘 해찬 라디오 지금 아, 뭐야 이거. 해찬 라디오 뭐 3부고요. 갑자기 왜 파핑해? 해찬 라디오 3부고요. 저 1, 2부 재밌게 찍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재밌게 봐 주세요.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네, 37.8 MHz. 네. 아무튼 해찬 라디오의 3부에 출연하게 됐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웰컴 세레모! 여기서 또 나오네. 세레모! 안녕하세요 여러분. 37.5 메가헤르츠의 해찬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오늘 이제 저의 라디오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편성돼서 나왔는데 이 팀의 막내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다입니다. 재훈이한테 바꿀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디예요. 해찬 라디오에 놀러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방송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해찬 라디오 번창하세요. 네. 네, 좀 신기하게도 저희 저희 아홉 명이 다 같이 해찬 라디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아니야, 있었어. 아니,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번에 백야 불렀었잖아. 그때 왜? 다 같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아, 네.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네. 정우씨 멘트 하세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그렇죠. 정말 중독성 있어요.
뭐가요? 어디가요? 뭐가요? 정말 여기 지금쯤 우리 정말... 뭐가 있어요? 아! 지금쯤 우리 시즈니 분들도 컴백을 앞두고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아 지난주에 저와 도영이 형이 깜짝 공개했던 스티커의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드릴까요? 오, 오케이. 어, 근데 들리려나? 어떻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할 수도 아. 있지 않을까? 그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어? 아, 내가 잡을게. 어, 마크 형이 잡아. 나는 춤을 안 추는 걸로. 왜 왜? 아니 좀 기다려주지. Like a sticker.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1, 2, 7 우리 7 도영씨 멘트하세요. 네. 어, 근데 깜짝 공개 후에 음원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정우씨 멘트하세요. 네. 정말 중독성 넘치는 안무라 마음에 너무 들잖아요, 저희가. 어, 어느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정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태영이 형의 기지개 안무가 아. 인상 깊지 않을까. 어. 기지개 안마. 그거 정우 버전도 생겼잖아요, 이제. 그리고 제 버전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어, 자니 형이 팝팝 슈거가 아닙니다. 팝팝 설탕 이 부분이요? 팝팝 네. 슈거. 아니 이제 곧 저희가 또 완성된 무대로 이제 또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네. 오늘이 이제 13일이잖아요. 맞습니다. 15일입니다. 와 이제 이틀 남았네요. 오늘 네. 15일이네요.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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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시즌들을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네. 우선. 괜찮아요. 그쵸. 우선 9월 18일, 낮 1시, 저희의 컴백쇼 월드 프리미어 스티커에서 시즈니들과 다시 만날 예정인데, 벌써 떨리네요. 다시 만날 예정. 어허. 다시 만날. 또 스티커 외에도 정말 다른 수록곡들도 너무 좋잖아요. 네. 또 무대들도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we filmed the reels that was uploaded yesterday at the late show with James Corden. No, yeah. We will show the very first sticker performance on the show. Like, wow, amazing. So please look forward to our performance. Wow. 네, 그리고 이따가, 아,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따가 10시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또 살짝 티즈가 이미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리얼리티를 찍었어요. 스틱 투게더라는 아, 스틱 투게더 아, 리얼리티를 찍었는데, 첫 화가 오늘 10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또 이거 말고도 저희 뭐 컴백쇼며 뭐 리얼리티며 뭐 정말 찍은 게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이거 어떻게 끄지? X.